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 지나면서 이 전도관 도문만 보고 지나다녔는데 여기 오는 것은 처음이네요. 아, 경호광로 마을에 와서 참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드디어 오늘 와서 이런 걸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이 사는 동네가 건물도 좋고 도로도 좋고 이런 게 좋은 게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강우석 총장님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강로 문화마을 할 테니까 화이팅 하세요. 네. 우강로 문화마을 화이팅! 현재는 우강로 마을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연습장으로 공부하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여기서도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이제 그 근현대의 어떤 그 정치가 남아있는 동네에서 숙박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작이를 만들고 교육하고 풍물 잔하고요. 공무원들 화분으로 이렇게 만들고 공무원들한테 저걸 다 사주셔서 종이컵 쓰지 말고 저거 쓰시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여기 차비지 그러니까 10개 날래요. 10개 10개 미술자가 사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카페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카페는 이제 조성을 했고요. 도서관을 보시면은 도서관 옆에 보면 붙여 있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붙여줄 거예요. 백준입니다. 여름 스트레스 제대로 가는 건데. 네, 거기랑 한번 좀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어디 공방이나 마을 여기 한번 친로 인테리어를 한번 응? 그거 한번 해도 그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주 올게요. 네. 아 시장님 오시면 또 청장님 또 오셔야 되고 청장님 오면 저하고 동장하고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한 20명. 근데 전도관 올라가는 길을 아, 아 벌써 붙였어? 네, 붙였어요. 빨리 붙여 놓는 거 같아. 아, 그러나. 이제 저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괜찮아요. 얼른 네. 김복순 파이팅. 오늘 중에 김복순 있어. 잘 됐어. 자, 수고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